리스펙트 킥복싱! 오늘은 상대의 잽에 대응하는 두 가지 콤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상대방이 나보다 키가 크고 팔이 길면 잽 싸움에서 불리하게 되는데요. 여기서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콤보 준비해봤습니다. 제일 처음에는 가드를 견고하게 올려주시고 오른손으로 패닝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. 저 왼손 잽이 들어왔을 때 가드를 견고하게 해주고 오른손으로 패닝, 그 다음에 같은 손으로 카운터, 이 단발성으로 쳐주셔도 돼요. 치고 제자리에서 되지만 치고 스텝을 하나 들어가주면 더 많은 데미지를 주실 수 있습니다. 콤보로 이겨질 수도 있는데요. 잽 왔을 때 치고 쳐주고 그 다음에 훅 로우까지 가실 수도 있어요. 다시 한번 해보면 막 내려주고 치고 훅 로우 킥, 그 다음에 추가 타로 넣고 싶다 하면은 투 원 투로 카운터까지 넣어주실 수 있어요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막고 카운터 투 로우, 그 다음에 투 원 투로 다리가 엇박자로 나와요. 그래서 다시 보면은 막고 투 훅 로우 킥, 다리 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투 스트레이트 바뀌면서 원 그리고 투로 쫓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콤보는 슬립으로 피해 주실 거예요. 그래서 왼손이 왔을 때 살짝 숙여주고 바로 얼굴에다가 어퍼컷, 스트레이트, 그 다음에 인사이드, 마지막으로 스트레이트로 넣어주면 됩니다. 자,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잽이 왔을 때 살짝 피해주고 45도 위로 쭉 올려주고 이어서 스트레이트, 인사이드, 스트레이트. 이런 식으로 상대의 잽에 대응하시면